집배자. 집배자. 세 번이 날랐지, 세 번에. 두루마리 타고, 윈도도 아니고 이런 거. 야, 아, 너 어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쓰는 거야. 앞을 저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앞에 보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겹쳐도 돼, 사실. 아, 겹쳐? 저쪽으로. 근데 이거 허리가 아파서, 어? 허리가 아픈 관계로 이걸 들고 왔어요. 근데 바람을. 겁나 무거워. 안녕하세요. 올라오자. 아니야. 자, 열심히 밟아줘. 이 정도가 되면 밟는 거지.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오늘 해보고, 다음에 내가 진웅이랑 다시 또 한번 갈 것 같은데 하면은 내가 이거 사갖고 올게.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협찬. 야호, 펌프 생겼다. 이게 맞을라나 모르겠다. 안 들어가고 있었네요. 이렇게 결국은 다시 발로 밟는 걸로. 자, 아니, 그러니까 젠더가 맞는 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캠핑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했었거든. 근데 젠더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사용 못 하겠네. 잘 내가 할게. 교체. 오늘 캠핑할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새우가 실한데? 야,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이걸 너랑 와서 먹는다, 야. 이 비닐도 다 재활용이야? 아니면 그냥 일반 소이로? 이제 아, 고생했다. 먹자. 자, 야. 나 술이 최고야. 이걸 맛있네. 응? 찍어 먹으라고. 맛있다. 아, 금연이야? 뭐가? 캠핑장? 아니 면 파스타 면. 나는 저기 뭐 그것도 생각했어. 비빔국수에다가 삼겹살하고 같이 그냥. 그것도 맛있지. 어우, 매운 거. 사단해야겠네. 딱딱한 거보다. 맛있지? 맵네. 왜 이렇게 확 올라오네. 그거 부신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야. 얘 살갗이 매운 거는 이건 뜨거운 게 아니야. 이제 좀 있으면은 이거 매운 거야. 여기가 이제 좀 익을 거야. 와우.
장난 아닌데. 천천히 먹어. 입술 붓기도 좀 가라앉는다. 와.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오늘 저희 마리온 캠핑장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제가 좀 세팅도 하고 이제 점심도 먹고 해서 이 마리온 캠핑장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캠핑장에 도착을 하시면 이렇게 마리온이라고 간판이 보입니다. 이 간판이 보이면 바로 우측으로 돌려서 저 건물이 보이시면은 맞게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곳은 오토 캠핑장이긴 한데 사이트 옆에 주차를 할 수는 없어요. 사이트에다가 짐들을 내리고 세팅을 한 후 이쪽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아래쪽에 하나와 위쪽에도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이 두 군데다가 차를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참 멋있게 지어져 있어 가지고 캠핑장 같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오면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방문을 하셨네요. 여기 보시는 쪽이 관리동인데 이쪽에 매점과 화장실이 안에 있습니다. 이쪽에 오셔 가지고 보면 매점이 이쪽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매점은 셀프로 좀 운영이 되고 있대요. 직접 오셔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가지신 다음에 장부에다가 몇 번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직접 적으신 후 퇴실할 때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점 안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아까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화장실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캠핑장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이 들긴 하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점에서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오시면은 앞에는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저수지가 되어 있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캠핑 쳐놓고서 밑에 가서 낚시하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오면은 왼쪽에도 지금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신발을 갈아 신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후 입장이 가능하고요.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 화장실도 정말 냄새 하나 안 나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자, 샤워실이 이쪽에 있는데 샤워실 내부가 이렇습니다. 샤워실 내부도 건물도 깔끔한데 안에 시설물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2층에 보면은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개수대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분리수거장이 같이 있습니다. 개수대도 생각보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전자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캠핑장 자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 계단 형태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파쇄석과 데크석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자리가 앞에 홀수를 볼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힐링하고 쉬러 오는 최적의 캠핑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자. 아. 라면 한번 떠서 담아라. 그릇에 영 찌는 거야. 딱이다. 이 라면은 빠질 수가 없어. 파도 조금 넣을 걸 그랬다. 아 그렇다. 저를 같이 보내라고 그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안녕. 얼주바가 뭔 줄 알아? 얼주바. 얼주바. 얼어주고도 아이스 아메리카. 이것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저희 아침 식사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법 짬뽕 냄새가 나. 백짬뽕 가고 있는데 국물 좀 부을까? 야채가 워낙 많으니까. 고향에서 할 때도 트레이더스 아, 다 싫었습니다. 이렇게 마리나 캠핑장에서 1박 2일간의 고등학교 동창하고 캠핑을 마치고 이제 저희는 집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 아빠였고요. 저희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날씨 너무 덥다.